자, 이번 시간에는 최소비용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비용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있고요. 이 그래프에는 N개의 노드, 정점이 있고 또 E개의 엣지, 간선이 있습니다. 이때 E개의 간선에는 가중치가 있는데 가중치가 서로 다르게 주어져 있죠. 자, 이때 이제 주어진 이 엣지 간선을 따라서 N개의 정점을 잇습니다. 이을 경우에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고요.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선을 이을 경우에 이 간선에 있는 이 서로 다른 가중치의 총합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경우를 바로 최소비용 그래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비용 그래프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 간선 2개를 일단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쭉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간선을 대상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실시해서 여기 이제 배열변수 C라고 되어 있는 곳에 순서대로 집어넣죠. 그러면 C1부터 C2까지 가게 되는데 2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간선의 전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의 C1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붙이는 거죠. 붙일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간선을 붙였을 때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그거는 이제 붙이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형성되면 1,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으면 0을 반환해주는 이 사이클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엣지를 붙일까, 새로운 간선을 붙일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실제로 감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정점 노드가 몇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정점에 또 이들 사이에 간선이라고 엣지라는 것이 전부 11개가 있고 11개의 간선의 웨이트 가중치가 여기 같은 경우는 1, 9, 1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가중치가 있죠. 자, 이 경우에 최소비용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일단 7개의 정점이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연결되는 이 간선들이 가장 작은 값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11개의 간선의 가중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1이죠. 그래서 6번과 7번을 연결하는 1이 연결되고요. 자, 1이 연결되었고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2번입니다. 1번과 4번을 연결하는 2. 그래서 1번과 4번을 연결하는 2. 이렇게 그 다음 번 가중치가 선택이 돼서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거는 1과 3을 연결하는 4입니다. 그래서 1, 3을 연결하는 4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니까 여기 2번과 4번을 연결하는 7이죠. 2번과 4를 연결하는 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부분을 보니까 9, 5번과 6번을 연결하는 9고요. 그 다음에 10인데 1과 2를 연결하는 10을 하면 이미 이전에 이 최소비용 그래프에 들어갔던 간선하고 사이클을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 있는 간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번으로 작은 게 12인데 2번하고 5번 연결했던 1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간선이 다 최소비용 그래프에 맞게끔 들어갔는데 이 간선의 개수를 보시면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노드가 7개일 때 정점 7개일 때 최소비용 그래프에 들어가 있는 엣지 간선의 개수는 6개입니다. 그렇겠죠? 저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노드가 7개일 때. 따라서 여기 11개의 간선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최소비용 그래프에 들어갈 수 있는 간선의 숫자는 노드보다 하나가 적은 거죠. 그리고 어떤 노드부터 집어넣냐면은 그 웨이트 값이 가장 작은 것부터 집어넣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전체 간선을 이제 정렬합니다. 정렬해서 낮은 웨이트부터 높은 웨이트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붙이는 겁니다. 붙이다가 사이클 형성이 되면 걔는 붙이지 않고 그 다음 거를 진행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노드보다 하나가 작은 간선이 붙여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공략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두 2개의 간선을 서로 다른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정렬합니다. 정렬할 때 여기서 이제 선택 정렬을 사용을 했는데, 선택 정렬을 해서 배열변수 C에다가 보관하죠. 이 배열변수 C는 뭘 가지고 있냐면, C1에는 가장 작은 가중치가 배정되고, C2는 제일 마지막 거죠. 왜냐면 간선의 총 개수가 2개니까, C2에는 가장 큰 가중치가 배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선택 정렬을 통해서 내부 반복과 외부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 정렬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만약에 선택 정렬에 의해서 낮은 가중치부터 가장 높은 가중치까지 이제 정렬이 됐다면, 자, 가장 낮은 가중치가 C1이죠. C1부터 하나씩 하나씩 최소 비용 그래프에다가 추가를 해봅니다. 이걸 추가했을 때 사이클이 생기면 경로에서 빼는 거고요. 그 다음번으로 큰 가중치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사이클이 생기지 않으면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중치의 총합은 지금까지 쭉 누적되었던 그 가중치들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경로에 추가된 간선의 개수가 전체 노드 정점의 개수보다 1만큼 작으면 전체 작업이 종료됩니다. 아까 그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소 비용 그래프는 n개의 정점과 n-1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실은 최소 비용 그래프의 성격을 이해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서 현재까지 경로에 추가된 간선의 개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변수 L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3개의 임시 변수들이 사용되는데, T는 최소 비용 그래프의 간선의 가중치의 총합.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선이 몇 개가 추가됐으면 추가된 그 간선들의 웨이트 합을 T가 보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L은 현재까지 최소 비용 그래프에 합류한 간선들의 개수. 자,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늘어나겠죠. 가장 많은 거는 노드보다 하나 적은 값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K는 모든 간선을 대상으로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한 인덱스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차트에 보면 위에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밑에 엔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스타트 쪽에 보시면은 이 앞쪽은 선택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 정렬 부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선택 정렬은 일단 외부 반복 구조가 1부터 전체 개수보다 하나 적은 것, 그러니까 1부터 이게 간선이죠. E-1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하게 되고요. 선택 정렬은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것보다 하나 큰 것부터 비교 대상을 잡죠. 그래서 J는 앞에 있는 i보다 하나 큰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것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외부 반복 구조에 있는 인덱스 i를 가져다 쓰는 ci하고 내부 반복 구조에 있는 cj하고 비교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ci가 만약에 크면, 자, 이거는 오름차순이죠. 크면은 어떻게 되나요? 오름차순을 맞춰주기 위해서 스와핑을 하죠. 교환합니다. 그래서 C,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CI를 템프에 집어넣고 CJ를 CI에 집어넣고 템프 값을 CJ에 집어넣으면 CI하고 CJ하고 서로 값을 맞교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CI가 크지 않으면 오름차순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 스와핑 과정은 필요 없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E-1까지 외부 반복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내부 반복 구조는 I 플러스 1부터 E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하게 되면 결국 C1부터 마지막 C2까지 오름차순으로 간선의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앞에 L, K, T 변수 정의를 했었는데, L은 최소 비용 그래프에 참여할 간선에 순번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됐죠. 그리고 K는 반복용 변수, T는 최소 비용 그래프에 참여한 간선들의 가중치의 총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총합이 T는 0이고 반복 변수는 이제 1이죠. 1이 됩니다. 그다음에 L은 이제 간선의 순번, 간선의 개수인데, 처음에 이제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게 전부 다 n-1이 될 때까지 n-1이 되면 n-1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간선 수인데 자 여기 1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n-1보다 커지는 경우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작거나 같으면 아직은 최소비용 그래프의 간선수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L 첫 번째 거에 대해서 합니다. L이 n-1 이하이냐? 그러면 반복하는 거죠. 이하가 아니라 초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하면서 전체 그 간선열 가중치 총합을 프린트하게 되는 거죠. 자, 아직 간선수가 더 들어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자, 현재의 K번째에 대해서 그 간선에 대해서 사이클을 만드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여기서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별도로 이제 구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함수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인용해서 쓰는데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되어 있지 않다에 따라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다르게 되죠. 지금 보시면 여기 현재 사이클이 0이냐, 사이클이 0이란 이야기는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간선이 추가가 되는 거죠. CK 값이 현재 T에다가 누적이 되는 거고 간선의 숫자는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만약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네, 그렇죠. 그냥 이 간선은 스킵을 합니다. 생략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번 또 간선에 대해서 K는 K 플러스 1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E-1개의 간선을 가진 N-1이죠. N-1개의 간선을 가진 최소비용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최소비용 그래프는 앞에서 웨이트 값, 간선들의 웨이트 값에 의해서 소팅을 한 다음에 가장 낮은 값부터 높은 값으로 추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때 추가할 때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추가하지 않고, 사이클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이 과정 가운데서, 추가되는 것마다 웨이트 값을 정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그 T 값이 결국 원하는, 출력 값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비용 그래프에 연결된 그 간선들의 총 웨이트 값을, 계산해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